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주식 대폭락장 지금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장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올 거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대폭락장이 올 건데 어떻게 살아남는가 세계 최강인 미너비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개별주 뭐 한 개 또는 몇 개의 투자를 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헌트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계적으로 한국에서는 한 개에서 세 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이 56% 그리고 다섯 개 종목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70%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 투자를 하신다면은 바로 세계 최강 미너비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808번 영상에 좀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요. 미너비니는 아마 투자의 신에 가장 근접한 사나이일 겁니다. 이 사람은 1997년과 2021년 US Investing Championship에서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학생들이 이 대회를 전부 다 휩쓸고 있습니다. 90년대 5년 동안에 연봉 220% 총 33,000% 이상을 버셨어요. 그래서 시장의 마법사책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2000년 5월에 미국 시장 붕괴를 예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직후 4월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외친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미국 시장을 팔아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1월부터 미국 시장이 아주 신나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과 가장 근접한 사나이예요. 자, 이 양반이 뭔 말을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기 전에 언제 팔지 알아라. 저도 맨날 그 말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획대로 거래를 하는 거는 지루하지만 돈을 번다. 즉흥적으로 거래하면은 스릴 만점의 도박이다. 그래서 돈을 잃는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 지루하게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은 재밌게 돈을 잃을 것이냐 선택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기 전에 언제 팔지 알아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실 텐데 사실 주식은 할 수 있는 게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내리는 거 그 세 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비상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죽거나 증권사가 다운된다든지 정전이 온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좀 그래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의 주식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주식이 오르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식이 내릴 때이죠. 자, 미너비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을 사서 네가 얼마 벌지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지만 얼마를 깨질지는 그건 네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는 그 시점에 벌써 손절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을 했는데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재진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너비니는 같은 주식에 서너 번 손절을 치고 다섯 번째 들어가서 크게 먹는 거 그거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그걸 못하죠. 한번 손절했으면 에이씨 다시는 이 주식 안 볼래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손절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평균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 때 몇 퍼센트 벌었는가 그거를 측정을 해보시고 그것에 한 2 정도로 나눈 거를 손절폭으로 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성공한 주식에서 15%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치면은 15 나누기 2는 7.5%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손절폭을 두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손절폭이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또 조건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익폭 나누기 2 또는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조건 손익비 2대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손익비는 무엇인가? 손익비는요, 수익 날 때 평균 수익 나누기 손실 날 때 평균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면 벌 때는 20%를 벌고 그리고 깨질 때는 평균적으로 10%를 깨진다라고 하면은 손익비가 20 나누기 10 2가 되겠죠. 자, 이 손익비가 왜 중요하냐? 자, 투자의 실력은요, 이 손익비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손익비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 HTS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최근 100번 거래의 손익비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익비가 1 이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본전 유지를 잘 못하거나 그냥 손실을 보는 하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수들은 무조건 손익비가 1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너비니가 추구하는 2 이상으로 손익비가 나오면은 초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면요,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손익비가 얼마인지. 자, 그리고 이제 미너빈의 손절 잔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손절 없는 거래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동일하다. 사고 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라는 말도 했고요.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냥 그만두래요. 당신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는 손실을 참지 못해서 손절을 못한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훨씬 더 큰 손실을 입는다. 그러니까 작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손실이 점점 커져서 포트폴리오가 작살난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미너비니는 어렸을 때 나는 통제 불가한 손실을 입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킨 후에 본인의 성과가 그저 그런 성과에서 엑셀런트, 훌륭한 성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너비니는 손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음 반등 후에 나는 나갈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95원으로 반등하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자, 반등을 했다고 치면은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 주식 괜찮아졌네. 계속 가지고 있자. 라고 하실 거고요. 근데 얘가 100원에서 90원까지 갔다가 반등을 안 하고 80원으로 빠지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떨어졌으니까 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미너비니가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이 펀드 매니저 동료가 있었는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15% 깨졌대요. 이 주식이. 네, 그러니까 걔가 그 말 하더래요. 어씨, 이거는 너무 큰 급락이니까 그 급락이 어느 정도 회복돼가지고 마이너스 5%로 돌아가면은 그때 팔고 나올래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주식은 마이너스 60%까지 가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손절 포인트 밑으로 주식이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당장 그때 다 팔아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락 후에 반등은 자주 오는데 이제 그거를 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 호되게 당한다 이거죠.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번 마이너스 60% 70% 나락에 가면은 그냥 복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물론 이제 하락 후 이제 손절하고 반등이면 되게 짜증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작은 손실이 이제 큰 손실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패해서 손절 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대부분 투자자들은 본전을 만회하고 싶기 때문에 베팅 금액을 늘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대로 들어가가지고 찔끔 들어가서 손절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손절하고 나오고 하는데 이제 오기가 생겨요. 아이씨, 계속 지금 손실이 누적이 되네? 한번 크게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골로 가는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이 연속 깨진다는 거는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시장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하락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팅하는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올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오기 때문에 베팅 금액을 늘려가지고 완전히 골로 가거든요. 자,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은 깨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거입니다. 자, 이 말도 이제 영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Remember, only losers average losers 라고 합니다. 이게 그 번역하면은 루저들만 물타기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서 끝났고, 네, 물론 제 주식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게 오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때도 가끔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처음 샀을 때 손절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식이 산 게 오르면은 손절 포인트도 같이 따라 올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수익이 그 손절액의 3배 이상으로 나면은 수익을 최소한 매수 포인트까지 올려라.
좀 복잡한 얘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불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5%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47.5불에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2.5불 떨어지면은 우리가 손절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수익이 2.5불 곱하기 3, 그러니까 7.5불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57.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손절폭도 위로 올리되, 그러니까 최소한 50불까지는 올려라.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7.5불 정도 수익을 봤으면은 다시 얘를 통해서 손실을 보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절대로 손실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거를 트레이딩 스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때 이제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은 그럼 이제 손절폭이 여기잖아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은 우리가 손절하는 금액도 같이 따라 올리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면 이때 팔게 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식이 오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자, 이런 주식에는 피라미딩,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 금액을 전부 다 매수하지 말고 오르면 추가 매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요 주식에 내 자산의 5%를 투입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처음엔 2%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추세를 보고 얘가 오른다 하면 추가 투자를 하고, 계속 오른다 하면 1%를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5%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평균 단가 마이너스 10%의 손절 라인을 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 잃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자산의 0.5%겠죠. 왜냐면 우리 자산에 5%가 들어갔고 거기서 10% 깨지면 0.5% 깨지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투자라고 하고요. 이제 멍청이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그 5%를 풀 배팅을 합니다. 그 다음 주식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또 5%를 실어요. 그 다음에 또 5% 하면서 내 자산의 20%를 이 주식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손실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하면서 그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윈너처럼 투자를 해야 되지 루저처럼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거는 보통 하락장이 온다라는 것과 맥락이 동일하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상승장에는 변동성이 그 작아지고 하락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자, 하락장에는 당연히 당신의 승률이 하락할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식을 10개 사면은 8개, 9개가 오를 거예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사도 이제 10개 사면은 3개, 4개밖에 안 날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손익비 2대1을 유지한다라고 하도 평균 수익 나누기 평균 손실 폭이 커지면은 당신은 깨진다. 이거는 수학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여기 승률이 40%예요. 승률이 40%일 경우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날 때 20% 먹고 깨질 때 10%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총 수익이 10% 나게 되고요. 이게 재밌는 게 손익비가 똑같이 2대1인데 예를 들면은 먹을 때 60% 먹고 깨질 때 30% 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23%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비도 똑같고 승률도 똑같은데 여러분이 먹고 깨지는 폭이 커지면은 여러분은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이거를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손절폭이 평균 7에서 8%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하락장에서는 그 손절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 6% 이런 수준으로요. 이거를 위너비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 사기 전에 언제 팔지 알아라. 사기 전에 언제 팔지 알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 주식이 내리면은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등 후 손절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반등이야. 반등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물타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크게 배팅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은 익절 포인트를 올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장이 오면은 손절과 익절하는 포인트를 좁혀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너윈이 본인도요. 승률이 50%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은 승률로 이 사람은 투자의 신에 굉장히 근접해졌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이거를 잘해서 그런 거죠. 이게 투자를 잘하는 상위 1%의 비밀이고요.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익해가지고 제가 말이 다 안 나옵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